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총칙 한번 정리 한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볼게요. 자, 매매할 때 보통 갑이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 하고 정하고 또 이쪽이 뭐죠? 이쪽이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무슨 계약이 되고요? 네, 매매 계약이 되고, 그럼 매매 계약하면 이제 그 다음 결과가 뭐죠? 매매 계약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죠?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파는 사람은 갑은, 을은 각자 원하는 게 뭐죠? 서로 반대 거 달라면 돼요. 이게 바로 뭐에 가는 거예요? 563조 매매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고요? 갑, 을이고, 효력도 갑하고 누구예요? 을이 생기죠? 요 바꿔볼게요. 병으로. 자, 상관없으니까. 그럼 갑은 병한테 뭐 달라 하고요? 대금 달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뭐 달라? 네,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 병이고 효력도 갑하고 병이 받죠. 자, 그런데 이 갑이 예를 들어서 바빠서 혹시 부탁을 해요.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내 대신 가서 네가 좀 계약 좀 하고 올래? 부탁받은 사람이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서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이 아니고 누구 거? 갑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 하고? 약속을 정하고 또 이쪽. 뭐 알았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대금. 지급할 것을 뭐 한다? 약정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했는데? 여기 을하고 누가 한 거예요? 병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매매 계약을 누구하고 누가 했고요? 갑하고 병이 했고, 이건 을 병이 했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는데, 이 효력 생기는 것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갑하고 병이 생긴다 그 얘기. 네? 갑이 뭐 달라? 뭐 달라? 대금 달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재산권 달라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탁받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면 대리인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팔 때 직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매도인란이 있으면 내 거 파는 게 아니고 누구 거? 갑의 재산권을 갖다가 파는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뭐죠? 갑의 뭐다? 대리인 뭐다? 을. 그럼 매수인단은 뭐라고 적어야 되고요? 매수인 어떻게 적어야 돼요? 병 적으면 돼요. 특징이 뭐죠? 여기서 이제 요거 한 거 아는 거예요.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했는데? 요 계약은 을하고 병이 했는데, 자, 갑의 이름을 나타냈죠? 나는 갑의 재산권 파는 걸 약정했으니까 효력은 누구하고 누가 생기는 거예요? 갑하고 병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다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대리는 계약은 누가 했지만, 을이 했지만, 을이 계약할 때 내가 누구 거 파는 게 아니고, 내 거 파는 게 아니고, 갑 거 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라는 갑하고 누구다? 병. 그래서 달라지죠? 계약의 당사자와, 뭐 당사자와? 효력의 당사자가 달라졌죠? 네? 아니,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보통은 계약 당사자하고 효력 당사자는 같아요. 근데
누구를 동원시키면? 대리인을 동원시키면 현장에서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병하고 계약하는데 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거 파는 게 아니고 나는 갑의 대리로서 갑의 재산권을 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은 어디로 간다? 갑하고 누구예요? 병. 이걸 갖다 책에서 또 뭐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포장하냐면 계약은 뭐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법률 행위 하나 들어갔고요. 이 효력은 뭐예요? 효과. 뭐라고요? 이거 효과 아니에요? 효과. 그죠? 효과. 그러니까 뭐예요? 뭐 따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멋있게 포장한 거예요. 뭐 따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뭐 해버리니까 포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내적으로도 굉장히 뭐하고 멘탈도 쫙 멋있고 예? 겉표면도 뭐야? 명품 딱 가고 있으면 안과 밖이 일치하잖아요. 아니 정신도 팍 멋있고 멘탈도 멋있고 제대로 됐어요. 그렇다 뭐야? 명품으로 딱 포장하면 안과 밖이 마음으로 같잖아요. 그럼 뭐야? 명품 있는 것도 말해보니까 뭐야? 아 사람이 멋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가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명품 확 써가지고 말을 한번 해보니까 뭐야? 이 속이 텅텅 비었어. 머리가 막 탕탕탕탕 소리가 들려. 에? 이게 포장하는 거 자꾸. 그죠? 여러분들 포장 안 해요?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어도 어떻게 하고 있어? 집에. 뭐 화장하고 막 예쁘게 하고 있어? 아니면 그냥 에이 그냥 대충 그냥 머리 그냥 꼭꼭 대충 하고 있잖아요. 에? 그 나갈 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좀 이렇게 좀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원래는 그냥 매매 계약은 누가하고 누가 하는데 갑하고 병이 하는데 효과도 갑병이지 뭐. 그죠? 근데 대리인을 시키면 대리인이 계약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거 파는 게 아니고 갑의 재산권을 내가 부탁받아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갑의 대리인 을로서 파는 거다. 그럼 현장에서 누가하고 누가 계약했는데 대리인 을하고 상대방 병이 계약했는데 누구 거 판다고 얘기했으니까 갑의 거. 그러면 효과는 누구야? 효력은 갑하고 병이 생긴다. 이걸 또 책에서는 뭐 따로 뭐 따로? 행위 따로 효과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오는 총칙의 중요한 파트를 지금 정리를 마지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정상 같은 갑이 뭐 했다고요? 부탁했어요. 뭐 했다고? 을이. 그럼 을이 이 병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해야 돼요? 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 거 파는 거다. 갑의 대리인 뭐다? 을. 내가 내 거 파는 게 아니고 갑의 재산권을 파는 대리인이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골라 보실래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기억 안 나요? 기억? 무효는 두 가지가 있었죠. 무효가 1번, 2번, 유효가 3번, 4번 있었죠. 1번이 뭐죠? 불확정 무효, 2번이 확정 무효, 3번이 불확정 유효, 4번이 확정 유효 있었죠. 그럼 문제 없잖아요, 이거요. 그럼 몇 번? 4번이요. 뭐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그래서 서로 달라 한다 그 얘기예요. 몇 번이기 때문에 4번이기 때문에. 그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갑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본인이라 얘기하고 을은 뭐라 하고 대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탁하는 것을 뭐라 한다? 네, 대리권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을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있다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고치면 뭐예요? 있을 유. 응? 있을 유. 그럼 뭐가 있다? 있을 유자 아니야 이거 유. 그죠? 있을 유.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읽어봐 이거.
아니, 여기 유대리가 아니고 유 대리권이니까 유권 대리다. 아니, 아니, 말이 많이 틀렸네. 미안해요. 자, 뭐라고 얘기해? 대리권 있다면 뭐라 한다? 유권 대리 하겠습니다. 여기 권자 있죠? 꽉 가가지고 한 바퀴 돌렸다는 얘기. 무슨 대리? 유권 대리 합니다. 정상입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예요. 유권 대리. 자, 그런데 갑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부탁한 적이 없어요. 뭐한 적이 없다고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 을이 마치 갑의 대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갑의 토지를 이렇게 매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 그러면 이 사람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효력을 갖다가 이 1, 2, 3, 4 중에서 어디서? 1, 2, 3, 4. 4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3번일 거 아닐까? 아니죠? 3번은 뭐였어요? 3번은? 3번. 차고. 사기 미피피. 기억나세요? 그게 취소할 수 있다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둘중 하나죠. 그죠? 네. 그럼 원래는 2번이 맞아요, 원래가. 내가 부탁 없는데 이 토지를 팔았는데 원래는 확정무효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2번으로 하지 않고 1번 상태로 둔다. 1번이 뭐죠? 불, 확정 무효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갑이 본인이 자, 아버지, 부. 이게 자식이에요. 예? 근데 앞으로 기억하세요. 요 자식 이름은 망나니 아들. 무슨 아들이요? 망나니 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예? 아버지께서 좀 해외여행 중에 그 틈을 타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갑의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계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효과가 지금 몇번 상태예요? 불확정 무효 상태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뭐 해서? 돌아와서 이 효력을 뭐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망나니 아들이 보니까 이게 5대 독자라면 어떻게 돼요? 5대 독자라면 이거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되겠죠. 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이 병한테 뭐 하겠다고? 내가 이걸 뭐 하겠어? 인정하겠어? 그럼 몇번 되는 거고? 4번 되면 이 상대방은 이 무권 대리인을 뭐 한다? 석방해야 돼. 무권대 잘못했죠? 그럼 무권대 잡아다가 무릎 꿇히고 입에다가 X 마스크 씌우고 무슨 마스크? 손들게 하는 거예요. 네? 무권대리인 자세는 일단 잡혀왔으니까 뭐예요? 손들고 X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그러면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이 이게 5대 독재가 아니고 아들이 한 15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하나 없어 상관없잖아요. 그럼 난뭐 하지 않겠다. 나 인정 못 하겠다. 그죠? 못 하겠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번 된 거예요. 뭐몇번 됐어요? 그럼 이제 병이 이제 갑이 인정 안 해버렸으니까 확정 무효였으니까 효과를 못 갔잖아요. 그럼 병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럼 이제 상대방 병이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버지께서 너를 뭐 했다? 버렸다. 그리고 손으로, 네? 무차별 때립니다. 무대뽀로 때립니다. 왜 잘못해가지고 아버지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병은, 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차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 한다.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아니고 너왜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겠냐 가지고 뭐야 그냥 마구마구 뭐야 그냥 무차별로 뭐 한다? 예? 공격해도 좋다. 무슨 책임? 부과실 책임. 네. 그럼 이건
대리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이건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리권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눈치채야 되겠죠? 없다가 뭐죠? 응? 없을 묻자죠? 그러니까 뭐 붙여서 이렇게 여기 묵건 해가지고 돌려서 묵건 대리 한 거예요. 무슨 대리다 여기는? 묵건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대리요? 묵건 대리.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굉장히 뭐예요? 신임을 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막난이, 이건 아들인데 이게 막난이 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예요? 효자. 그래서 믿으니까 갑이 이 아들한테 뭐예요? 백지 위임장을 줘요. 뭘 준다고요? 자, 백지 위임장을 줬는데, 아, 갑이 이제 을한테 전화해서 요번 돈이 필요하니까 이 토지를 가서 뭐하라? 임대하라. 뭐하라고요? 임대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이 효자도 뭐예요? 예? 효자도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갑의 대리인을 해가지고 을이 병하고 하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않고 임대를 하지 않고요. 매매를 해버렸어요. 매매. 그러면 매매할 때 을이 여기 백지 위임장 했으니까 위조하기가 얼마나 좋아. 백지 위임장에다 뭐라고 적어놓고 예? 아니 지가 쓰고 여기 뭐라고 적어놓고 매매라고 적어놓고 파니까 병은 이 사람이 매매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죠? 믿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임대인데 이걸 안 하고 매매를 해버렸잖아요. 이걸 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는 임대지만 백지 임장에 을이 뭐라고 적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럼 이때는 병이 키를 갖고, 자, 아까 여기는 누가 키를 가지고, 갑이 키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죠? 여기는 거꾸로 병이 키를 갖고요. 병이 뭘 갖고? 키를 갖고,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가 뭘 진다? 책임 져라.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책임을 지어라 그래서 갑이 뭐가 되면 책임을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 되는 거예요? 네?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누가 키를 갖고? 갑이 키를 갖고 논의하는 무슨 대리고? 묵건 대리고. 이쪽도 매매에 관한 대리권은 없어요. 현재 매매한 대리권은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대리예요, 이것도? 무슨 대리다? 묵건 대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대리권 종류가 지금 세 가지네요.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 대리가 있고 묵건 대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말로 설명 없으니까.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턱 대라고. 삼각형 나와요? 그 왼손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갑. 오른손 끝에 을. 을. 갑을. 이 턱이 뭐야? 병. 자, 손 펴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뭐 줬다? 부탁했어요. 자, 오른손에서 이렇게 부탁.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 계약했어요. 그죠? 계약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의 대리를 했죠? 그러면 이거 정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가 탁 치는 순간 이게 올라가는 거야. 부탁, 계약 쭉 올라가죠. 갑의 대리인을 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대리다? 유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4번. 문제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부탁하지 않았는데, 부탁 안 했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갑의 대리인을. 그럼 이게 1, 2, 3, 4 중에서 몇 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1번. 그럼 뭐라고 그러죠? 불확정 무효. 그죠? 이때 본인,
갑께서, 손 흔들어 보세요. 갑께서 키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무권 대리가 있고, 누가 키를 갖고? 갑이 키를 갖고 내가 그거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무권 대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부탁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럼 효력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인데 턱을 치면서, 병이 턱을 치면서 책임져라. 턱 치면서 해보세요. 턱 치면서 책임져라. 위로 질러야 돼. 위로. 이게 아니고 위로.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무권 대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정상은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정상이에요. 근데 부탁 안 했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 을 해서 계약을 하면 효력이 1번. 몇 번? 불확정 무효죠. 이때 이제 이분이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무권 대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부탁 안 했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 을 가서 계약하면 효력은 몇 번 상태? 1번. 이때 병이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무권 대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책에서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책자를 보고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94페이지 가볼게요. 94. 자, 94페이지 대리의 의 해서 2번 체킹. 동그라미 2번. 대리의 개념의 2번. 예를 들면 본이 갑이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친구 을에게 노트북 매수에 관한 권한 대리권 부탁하고 대리인 을이, 자,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름으로 상대방 병으로부터 노트북을 뭐예요? 50만 매매 처리했습니다. 그죠? 이때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한다? 대리인 을하고 누가 한다? 병이 하지만 매매에 따른 돈 달라. 그거 나오죠? 대금 지급 청구권 또는 대금 달라. 목적물 인도 청구권, 목적물 달라라는 이 효과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갑하고 누구요? 병. 그럼 같잖아. 아까 이제 부탁했는데 갑의 대리인 을 했으니까 정상 가는 거죠. 그죠? 그 의의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자, 9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네, 그럼 아까 요거 설명한 것이 몇 페이지였었습니까? 응? 94? 요게 94페이지였습니다.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98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대리의 3명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98페이지. 그래서 거기 갑 본인과 대리인 관계가 뭐고요? 대리권. 그죠? 다음 가로 2번 대리인하고 누구요? 상대방 관계는 뭐예요? 대리 행위. 그래서 요 행위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거기 문장 읽어볼게요. 대리 가로 2번이에요. 대리 행위에 관한 문제로서 대리인이, 자, 거기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현명주의 있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 가로 묶으세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 그렇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표시. 본인 위한다는 것을 표시했죠. 그죠? 본인 위한다는 것 표시가 뭐다? 본인 이름 표시. 이때 그럼 본인 이름 위에다가요, 한자로 그게 명자예요. 이름 명자. 그리고 표시를 나타날 현이라고 그래요. 본인 위한다는 것 표시했죠. 그러면 본인 이름을 표시하는 얘기죠. 그럼 이름 명자고 뭐예요? 나타날 현. 그래서 우측에 무슨 주의라고 돼 있어요? 그 현명주의. 그죠? 그럼 현명주의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현명주의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뭐? 이거. 가,
의 대리인을 쓰세요. 그러니까 가로 1번 대리권은 부탁했단 얘기예요. 뭐 했다?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병업 계약할 때는 내 거 파는 게 아니니까 누구? 갑의 대리인을로서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 이름을 적었다는 게 바로 뭐다? 현명. 그럼 어떻게 된다? 본인 이름을 적었으니까 효과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뭐죠? 그 4번은 그 위에다가 에? 4번은 그 위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세요. 무슨 대리다? 98페이지 4번의 대리의 3명관계는 무슨 대리? 정상적인 유권 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대리의 3명관계를 다른 말로 뭐 한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99페이지가 제목이 뭐고요? 응? 대리권이죠? 부탁한다. 부탁이 없어던 대리가 있겠죠. 자, 대리권은 본인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페이지 108페이지. 몇 페이지요? 108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대리 행위가 나오죠. 네, 그걸 보시면 거기 의해 보시면 1, 2번만 체킹하세요. 1번, 2번. 의 대리인이 대리할 때 본인 요한 것 표시하는 것을 현명주의를 한다. 본인 이름을 나타낸 얘기예요. 자, 본인 이름을 나타내면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는 현명은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한 결과가 본인한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 본인이 자업자득입니다. 본인 이익 분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네, 현명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효과 가봅시다. 효과 112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그게 대리 효과 나오죠? 네, 그러면 몇 페이지서부터? 98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98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까지요.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까지 있죠? 그걸 한 묶음 해놓으세요. 한 묶음 묶으세요. 꺾어보세요. 이렇게. 99페이지부터 딱 반으로 접어놓으세요. 반 접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 유권대리 얘기예요. 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한 문제. 아셨어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기본 개념만 기억하시고 3월 4월 할 때 또 잘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기시면 복대리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118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자, 거기 이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네.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없을 묻자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가 나오면 몸이 기억해야 돼. 머리가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이 잘 안 되죠. 그럼 아까 뭐예요? 무권대리는 이거는 부탁받고 을이 갑의 대리인을 하면 4번 돼서 달라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대리? 유권대리. 두 번째는 뭐 하지 않았는데 부탁하지 않았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 을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리? 부탁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대리?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효력은 몇 번? 1번이요.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무권 대리 옆에다가 제목 있잖아. 제6절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옆에다가 점점점점 해놓고 네, 동그라미 1번. 됐습니까? 그렇고 동그라미 2번 아니고 동그라미 3번 아니고 동그라미 4번도 아니다. 그럼 무슨 대리는? 무권 대리는 무슨 상태에 있다? 불확
직장 무효 상태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부탁 안 했는데 갑의 대리인 을 해석해야겠잖아요. 무슨 상태예요? 불확정 무효죠. 이때 본인이 키를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는 무권 대리도 있고 또 하나는 밑에서 병이 치고 올라오죠.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무슨 대리가 있다. 무권 대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밑에 볼까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자 서설을 봅니다. 뭐 본다? 서설.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이 무권 대리이다. 즉 부탁받지 않았는데 한 거죠. 단 무권 대리라도 갑의 대리인 을은 해야 되겠죠. 즉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대리 행위 또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대리하는 것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따라서 민법은 본인 갑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조화하는 방면에서 다루고 있다. 자, 첫째, 무권 대리를 뭐로 하지 않고? 자, 확정 무효로 하지 않고 가로 묶으면 그게 뭐예요? 확정 무효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으로 하지 않고 2번으로 하지 않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1번이지. 그러니까 1번으로 한다는 얘기지. 불확정 무효를 해놓고 자 본인 아버지께서 효과를 원할 때는 자 무슨 권 나왔네 추인 동그라미 추후로 인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럼 추인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인권 하게 되면 몇 번 되고요? 4번 확정되고 자 추인을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으면 2번 되죠? 그러면 무권 대리에 책임진다고 그랬죠? 이 책임이 아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너를 뭐 했다? 버렸다? 그냥 무차별로 그냥 패버립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자, 이걸 무슨 대리를 한다? 협의의 무슨 대리? 무권 대리를 한다. 무슨 대리요?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이지만 그 무권 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갑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뭘 진다? 책임을 집니다. 그걸 뭐라 한다? 표현 대리라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대리요? 어렵죠. 표현은 사실 쉬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무권 대리를 광의 무권 대리다 한번 기억하세요. 무슨 대리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비슷한 거 없어요? 비슷한 거 이거 총 학교론에서 학교 뭐 무슨 말 있죠? 혹시 이런 말 있지 않았어요? 광의 부동산. 그러면 광이란 말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좁은 의미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의 부동산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있었어요. 뭐 하나, 예, 네, 협의. 협의에 부동산을 놓고 이제 여기 이름이 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프죠. 그러면 광의 무권 대리도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무슨 대리가 있고, 협의에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나 있을 거란 말이 이게. 이 제목이 뭐다? 아, 표현 대리.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 그러면 협의 무권 대리는 금방 나올 수 있죠. 무권 대리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키를 갖고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소 안 하겠소가 무슨 대리고 협의 무권 대리고 여기서 치면서 책임져라. 책임지시오 하는 게 뭐다? 표현 대리. 무슨 대리요? 그럼 이게 원래 표현 대리란 말이 한자로 원래 쓰면 한자 쓰면 원래는 이렇게 표자. 이 현자가 사실 이렇게 견자로 이렇게 볼견. 무슨 대리? 무슨 대리요? 표현 대리. 근데 사실은 이거 갖다 한자를 볼견자로도 읽거든요. 이게 뭐예요? 표.
견이잖아요, 원래가. 근데 현자로도 읽혀요, 현자로도. 오편에. 그래서 앞선 분들이 자꾸 표현들이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른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볼 현자거든요. 볼 때 대리인처럼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을 때. 그래서 누가? 병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뭐다? 표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제목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대리의 사명관계에서 유권 대리는 그냥 갑의 대리인을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무권 대리 가서 누가 뭘 갖고 갑이 키를 갖고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무슨 대리고 협의 무권 대리고 이쪽에서 뭐요? 너 책임져라 책임져라 해가지고 가는 무슨 대리?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얘가 하는 게 무슨 대리고 표현 대리고 이 턱을 치면서 이게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게 뭐다? 표현 대리요. 그럼 시험에 1번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불확정 무효는 반드시 나와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 1, 2, 3, 4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2번도 봤고 3번도 봤고 4번도 봤는데 몇 번을 못 봤어요? 1번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1번 하는 거예요. 무슨 대리? 해보세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을 계약했을 때 다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효력은 몇 번?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 1번. 이렇게 1, 2, 3, 4를 자꾸 터치를 해주셔야 돼. 나중에 혹시 장난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권 대리가 3번 불확정 유효다 그러면 그렇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야. 불확정 유효가 아니죠. 뭐야? 1번 불확정 무효죠. 그럼 불확정 무효 있으면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뭐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몇 번 가는 거고 4번 가는 것이고 안 하겠다 그러면 2번 가는 거예요. 근데 병 입장에서 뭐예요? 책임져라 지금 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리? 표현 대리고 이거 그래서 이 버벅대잖아 지금. 아 이거 하는 게 뭐다? 아 협의의 무권 대리고 턱을 치면서 딱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표현 대리.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옵니다. 표현 대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